만약 장영실이 예측한 시각에 유성우가 내린다면 영실이란 그 아이가 실로 대단한 이치를 발견한 것이옵니다. 조형을 준비하라. 예! 예. 집행하라! 예! 형을 멈추어라! 전하께서 형 집행을 오늘 밤 오경으로 미루라고 하명하셨다.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형 집행을 아예 거두시려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내린 하견은 단지 형 집행을 미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연유로 미루셨다고 하던가?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이천이 편전을 드나든 후에 하명하셨답니다. 이천이요? 그렇다네. 아니, 오늘 정말 무서워. 주상 전환합시오! 네! 또 정영실을 조형대에 매달라. 예! 오경이 얼마나 남았느냐? 일각도 남지 않았소니다, 전하. 오경 1.2옵니다, 전하. 유성우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아, 제발 불어다오. 어서 와서 먹구름을 걷어 유성우를 볼 수 있게 해다오. 나로 인해 가슴 졸이는 세자조아와 어르신을 위해. 바람아, 네가 저 먹구름을 걷어주어 내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 땅과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몇 배 더 열심히 관측할 거다.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가는 이치도 알아낼 거다. 왜 눈이 오고 비가 오는지도 알아낼 거다. 어서 빨리 먹구름을 걷어다오. 2점이옵니다, 전하. 장영실은 듣거라. 오경 2점이 지났다. 유성호는 언제 내리는 것이냐? 유성호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모두들 듣거라. 저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호 장영실보다 더하달 수는 없으나 과인 또한 유성우가 내리는 일에 기대가 컸느니라. 허나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이쯤 되면 하늘의 먹구름 또한 장영실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역도 장영실의 교형을 집행하겠나이다. 역도 장영실의 교형을 집행하라! 형을 멈춰라. 전하께서 정처 무리들도 살려주실까요? 나머지 역도들의 형을 속히 집행하라.
예! 예! 아빠, 마마, 소재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 이들 모두를 이끈 수장 바로 저희옵니다. 하오니 책임이 가장 큰 저부터 죽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세자죠, 어서 일어나십시오. 세자죠, 일어나십시오. 세자죠, 불충이옵니다. 세자죠, 세자죠. 주하, 이는 불공정입니다. 불공정입니다. 주하, 세자죠,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서 일어나십시오. 세자죠, 어서 일어나십시오. 모두 다 몰라. 고작 생각하는 수가 이런 경박한 처사이냐? 네가 이리 나온다고 역도들을 살려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전하, 유성과 내려 장영신만 살려도 다행이라 여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행히 구름이 걷혀 장영신을 살렸으니 목적한 바는 다 이뤘습니다. 어서 저를 비롯한 전하의 심결을 괴롭힌 이들을 죽여 종묘와 사직에 평안을 이루소서. 전하, 네 진심이 정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여봐라, 국본인 세자가 제 스스로 고변하여 역도들의 수장이라 하였다. 허니 전하, 전하, 절 낳아주신 장성이 나리에겐 우보 말고 곡강 처사는 덧도 계셨습니다. 나리 말씀이 곡강 처산 고려 땅 사대부 중 백성을 걱정하고 사랑한 마음이 단연코 으뜸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부속 앞 계곡에 숨어 사는 최가는 염치가 바르기도 하지. 내 집 곡간 겉보리를 퍼다 주면 제 먹을 것만 취하고 나머진 더 고픈이들 주라 한다. 세금 수탈 못 견디고 숨은 자의 어디에서 그런 염치가 나오는가? 네, 이놈! 멈추지 못할까? 전하, 제가 처음으로 외웠던 시입니다. 이 시를 외우면서 그렇게 백성을 위하는 곡강 처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던 성룡관 유생 곡강 처사는 예전에 죽었다.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를 만났단 말이냐? 아닙니다, 만났습니다, 전하. 유성우가 내리면 살려주겠다고 약조를 지키신 그분이 바로 곡강 처사이십니다, 전하. 죽을 놈을 살려놨더니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감히 곡강 처사를 우러나며 나서는 것이냐? 너님이 정녕 죽어야만 정신을 차리겠구나. 당장 저놈을 매달라! 예!
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